인생이란 정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 또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정답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든 사랑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기에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곱게 나이 들어가는 33가지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두 번째,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세 번째, 마음에 안 들어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이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콩 놓아라, 밥 놓아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다섯 번째,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여섯 번째, 한 번 한 소리는 두 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일곱 번째, 모여서 남을 헐뜯지 말라. 나이값 하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여덟 번째, 지혜 있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아홉 번째,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조급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간다. 열 번째, 매일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사람이 피하지 않는다. 열한 번째,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재산과 사람을 잃지 마라. 열두 번째, 술, 담배를 끊어라. 내 나라 내가 지키듯 내 생명 내가 지킨다. 열세 번째,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열네 번째,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열다섯 번째, 먼저 모범을 보여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열여섯 번째, 경로석에 앉지 마라. 서서 움직이면 그곳이 헬스클럽이다. 열일곱 번째, 주는 데 인색하지 말라. 대로 주고 말로 돌아온다. 열여덟 번째,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열아홉 번째, 걱정은 단명의 주분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걱정하라. 스물 번째, 남의 잘못을 보며 괴로워하지 말라. 잘한만을 보며 기뻐하라. 스물한 번째, 급할 때만 부처님, 하느님, 조상님 하지 말라. 미리부터 그분들과 교류하라. 스물두 번째, 병을 두르고 말라. 일병 장수, 우병 단명이라는 말도 있다. 스물세 번째,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왕이면 다홍치 말았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스물네 번째, 아파트 관리비만 신경 쓰지 마라. 자기 관리비도 신경을 써라. 스물다섯 번째,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유효다. 무효표에 집착하지 말라. 스물여섯 번째,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욕 먹지 않는다. 스물일곱 번째,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리라. 스물여덟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 축복이 열매를 맺는다. 스물아홉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서른 번째,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그것이 행복 노트다. 서른한 번째,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라. 기쁠 일이 늘어난다. 서른두 번째, 유서를 작성하고 다녀라. 그것은 자신의 고백서요, 삶의 계산서다. 서른세 번째,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집착을 버리라.
묵상하라. 논년에 지켜야 할 명언을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군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캐롤린 헬스가 한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건강은 우리 가장 큰 자산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누며 경험하는 것이다. 마야 안젤루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날 늙어가기 시작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달려있다.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미셸 드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